옛 도심의 침체와 공동화 현상이 지역마다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는데요. 한 자치단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낡은 집들이 닥지닥지 붙어있고 골목길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15년 전 영암읍 시가지 한가운데 자리했던 동무지구 달동네 모습입니다. 낙후의 대명사였던 영암읍 달동네가 새로운 도심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수차례 시도가 무산됐던 재개발 사업이 소도 육성 사업으로 물꼬를 텄습니다. 국비 70억 원을 포함해 170억 원이 투자돼 상업 용지와 주택 등 택지가 만들어지고 도로도 새로 뚫렸습니다. 공사 중에 발견된 조선 시대 성터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개발 면적이 4만 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6개 크기에 달합니다. 사업 착수 6년 만에 준공돼 현재 택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방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등 지역 경제 역행을 하고 있어서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시 경관 차원을 또 이루고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된 하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가치단체마다 안고 있는 온더시 문제는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빈민촌으로 전락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려 해도 사업비와 보상, 이주 문제 등 장애물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영암군도 수차례 실패 끝에 소도업 육성사업으로 달동네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